입장입니다. 어쨌든 여기에 준비했다고 엄마 아빠 보니까 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, 지금 3학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하고 현재 지금 브리핑을 할 거예요. 입시에 대해서 요거 마치고 나서 다시 학생들 나머지 공개 지금처럼 또 공개 이거는 직접 이제 물어가면서 할 거니까 공연은 2부 공연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. 지금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그 필기구하고 A4용지를 드렸습니다. 그와 반면에 서울 예대나 뭐 이런 데는 호원대 같은 데는 펑크나 가요 같은 걸 좋아해요.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저거 다 해서 최소한 10개 이상은 보라라는 그런 얘기예요. 수시 때 4년제 대학과 예고를 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어요. 신흥음악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는 9월달 그리고 예고는 10월달부터 시험이 시작이에요. 그리고 신흥음악과는 수시 전공 시창청은 화성학 특기라고 내 특기가 참 애매한 얘기가 그건 저희들이 애들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걸 해서 자꾸 가르쳐서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 외에 가끔 거기서 너 특기서만 해보면 뭐 모창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거와 전혀 다른 뭘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세대가 요즘 시대가 현재 요거는 올해 한양대학교하고 서울예대하고 그 얘기입니다. 조금씩 틀리지만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여기도 써있지만은